칫솔, 치약, 그다음에 면도기 이 세트가 참 유용합니다. 프로폴리스 아이랜 치약, 이 치약, 칫솔, 면도기 세트 이거 제가 충북 제천의 우짜양님 정혜영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정혜영 사장님께서 저한테 영상 올려주시는 분들 채택되신 분들께 요거 4개씩 보내드립니다. 여행 가실 때 아주 유용합니다. 자, 정혜영 사장님께서 우짜양 챌린지, 즉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들을 치우는 거죠. 물론 그 전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방송에서 릴레이를 시작한 것은 정혜영 사장님부터 시작됐는데요. 그 우짜양 챌린지를 학생들도 참여를 하네요.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. 보시죠. 저 왼쪽에 뭐가 있네요. 요거 뭐예요? 스티로폼 박스가 있어요. 스티로폼 박스가, 네, 소리가 좀 크네요. 스티로폼 박스. 저 스티로폼 박스, 저 지나가는 오토바이 같은 거좀 부딪히면 좀 위험할 수 있죠. 그리고 어떤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면 그냥 밑에 이제 진짜 팍 날리겠죠. 네, 그런데 저 오토바이 한 대가 오는데 오토바이는 피해가네요. 네, 오토바이가 급하게 돌았으면 저거 못 보고. 학생들이 들어오다가 뭐야, 뭐야, 뭐야. 학생들이 저 야, 이거 누가 흘리고 갔나 봐. 그러면서 보행자 신호에, 녹색 신호에 저걸 들고 갑니다. 들고서 건넙니다. 어떠 버릴까요? 어딘가에다가 저거 그냥 놔두면 또 날아가겠죠? 예, 학생들이 저걸 어떻게 할까요? 학생들이 저 스티로폼 박스를, 계속 들고 가네요. 그래, 이거 여기다 놔두면 또 날라가, 또 날라가, 또 날라가. 그래, 어디 이제 이 재활용 박스, 그거 거기다 탁 넣어놔야. 그래, 안 날라가겠죠? 아이고, 우리 학생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저 학생들 연락처를 알면은 제가 선물 하나씩 보내주고 싶은데, 아이고, 학생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누군지는 모르겠네요. 우짜양 챌린지는 계속되겠습니다.